네, 안녕하세요. 범퍼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잘 따라와서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다 구축을 했다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VMware vSphere에다가 이거하고 동일하게 이제 구축을 한 상태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을 만약 여기서 진행을 한다면은, 이게 침해 사고 대응이죠. 예, 보안관제 입장에서 침해 사고 대응할 때, 우리가 이제 IDS를 이쪽에다 모니터링을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시큐리티 오니언이나 뭐 ELK 등등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이 과정에서 소개하는 스플렁크 등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IPS를 이 앞단에다가 여러분들이 침해가 발생한 시도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또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별도의 이제 IPS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요번 시간에는 이제 PFS 방화벽 쪽에서 이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이 위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스누트 기반의 침입탐지 시스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탐지 엔진이죠. 요것을 이제 설치를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구성했던 pfSense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인프라도 다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 쪽에 보시면은 이 패키지 매니저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능한 패키지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패키지들을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pfSense를 이용 그 요것을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기 전에 이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pfSense 자체 업데이트를 좀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5로 현재 업데이트되어 있어요.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요. 제 릴리즈가 그나마 좀 안정화된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업데이트를 꼭 하시고 난 뒤에 진행을 하시라고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아니면 이제 패키지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스템의 패키지로 가시면은 가능한 것을 조회를 하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찾아집니다. 그래서 이 pfSense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플러그인 형태의 패키지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실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노트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노트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오픈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침입탐지의 엔진, 그 다음에 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노트를 여러분들 검색하시고요. 여기서 바로 인스톨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pfSense가 인터넷이 현재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축한 VMware vSphere에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면은 설치가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설치가 다 완료가 됐으면은 이런 식으로 success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면 이제 서비스 쪽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 그다음 플러그인 패키지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스노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스노트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pfSense 위쪽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요거죠. 이 그림에서 이쪽에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림상으로는 이제 앞에 이렇게 설치가 된 거지만은 어차피 같은 역할들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격자가 이렇게 웹 서비스를 공격을 할때 여기 앞에서 이제 방어하는 입장 그 기능들을 구현을 할 겁니다. 그럼 요 같은 경우는 모든 대역들에서 하나씩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pfSense 그 IPS죠. 이 IPS를 구축할 때 그림상으로 이제 하나만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실무에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거고, 우리 가상화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이 IPS는 이쪽에 있는 왕구간 쪽. 이게 현재 인터넷들이 이제 들어오는 이런 구간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왕구간 쪽에서만 이제 모니터링을 한 것이 아니고, 이쪽 앞에다가도 뭐 IPS를 설치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도 IPS를 설치할 수 있고, 이쪽에다가, 그다음에 이쪽에다가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대역, 각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서, 여기는 이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탐지를 하는 것들이고, 만약 이것들을 이제 전체 이외에 각각의 영역별로 나는 나눠서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 특히 이제 뭐웹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좀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쪽에다가 세워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얘를 옮겨서 이쪽에다 설치해도 되는 예, 이렇게 가상화로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왕구간 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것인데, 구성하기 전에 글로벌 세팅, 이게 전체 공통적인 세팅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팅할 것들은 세팅하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세팅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미 저는 이제 이전에 설치했던 것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선택이 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Enable Snoot VLT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노트 사이트 있잖아요. 스노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다 레지스트리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것을 구독한다. 구독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비용을 주고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노트 룰 다운로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 스노트 페이지가 정식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룰도 커뮤니티 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래쪽에서 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별도로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후에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 룰들, 그러니까 레지스트리에서 구독한 사용자들을 위한 룰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룰들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위협 정보에 관련된 그 룰들이 또 있습니다. 그 오픈된 룰들을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면은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고, 이 룰의 업데이트 세팅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몇날 그리고 뭐몇 시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자동을 할 것이냐, 요것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뭐 하루마다 그다음에 이제 새벽 시간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네버로, 지금은 현재 교육상 뭐 네버로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세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세팅 중에서 이 블럭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IPS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앞에 이제 구독, 그 PFSense 방화벽 쪽에 앞에 이제 위쪽, 위쪽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IPS가 이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단 기능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단을 했을 때이 블럭 처리가 됩니다. 차단이 되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15분 정도의 블럭으로 한 다음에 그걸 자동으로 이제 IP를 제거를 하면서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차단을 하려면은 이쪽에다 네버로 하시면 되는데, 어떤 실무에서도 계속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차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한 지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5분, 뭐 30분 정도로 아니면 1시간 정도로 지연을 시키면은 이제 공격들이 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분, 그 다음에 우선은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세이브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통적인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한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또 세팅들을 추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별도로 또 룰이나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드를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왕구간에다가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네이블 인터페이스를 꼭 클릭을 하시고요. 그다음 왕구간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설치를 하겠다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시스 로고들이죠. 나중에 이제 통합 로고들을 구현을 하고 난 뒤에 이 정보들을 나는 이쪽이나 이런 곳 쪽으로 시스 로고 정보들을 나는 보내겠다. 한번 들어보면 예, 스노트에서 블록 처리된 것들이나 뭐 탐지된 거 여러 가지들의 뭐 지나간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나는 여기서 통합 로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시스 로고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상태 정보들이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것을 여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노트에서 얼럿들 발생하는 거에 대한 그런 캡처된 파일 같은 거를 저장을 할 것이냐 자동으로. 그래서 캡처된 파일들을 저장을 하시면 좋은데, 후에 분석할 때는 당연히 좋죠. 후에 분석할 때 이제 패킷의 원본 파일들을 구할 수가 있어서 분석하기는 좋은데, 용량이 이거는 과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 실무에서는 보안 장비들이 워낙 이제 서버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킷들을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 실무에서도 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킷을, 전체 패킷을 많이 저장을 하는 방식들이 있고, 이제 국내상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럿된 것들,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경고가 나중에 캡처가 된 거죠. 예, 그 경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만 이제 캡처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인데 블럭이에요. 이게 지금은 현재 블럭 처리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블럭 처리를 하시면은 공격을 수행을 이제 공격이 당했을 때 이게 패턴, 스노트 패턴에 이제 탐지가 되면은 이제 블럭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것처럼 15분 정도 블럭 처리를 했다가 놔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 처리가 해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영역별로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룰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체크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시고 나머지는 뭐 설정할 것들이 없고요. 세이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스노트 인터페이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제 하나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그림을 보면은 바로 요쪽 구간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공격자의 그런 패턴들을 이쪽 앞쪽에서 막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룰 세팅을 우선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룰 세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룰 세팅을 진행하기 전에 전체 그 스노트 룰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있죠?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있습니다. 요것을 업데이트 클릭하시고요. 일단 저는 이제 미리 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여러분들은 Not Enable라고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은 업데이트 룰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좀 기다리시면은 이제 업데이트, 아까 제가 스노트 홈페이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최신 업데이트 정보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하루 동안, 하루마다 이렇게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어제 설치를 했었어요. 어제 설치를 해가지고 최신 버전들이 이제 설치가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개의 룰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게 공통적인 이제 커뮤니티 룰이고요. 요거는 이제 별도의 위협 정보들, 각각의 프로토콜에 특정한 위협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룰을 선택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노트 인터페이스로 다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죠. 이쪽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룰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구간 쪽에 있는 룰, 카테고리 있고요. 왕구간의 룰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커뮤니티 룰이죠. 커뮤니티 룰을 여러분들이 이쪽이 아니고 이제 완 쪽에 카테고리 쪽이네요. 완 쪽에 카테고리 쪽을 선택을 하시면은 어떤 것들을 이제 선택을 사용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룰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아까처럼 이제 특정한 그런 공격 행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FTP 공격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ICMP, 그 다음에 이제 뭐 악성 코드하고 관련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세이브를 시키면은 이 왕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룰들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룰들을 별도로 이제 관리한다고 하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땐 여기서 여러분들이 편집도 할수 있고 합니다. 근데 커뮤니티 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택을 하지 마세요. 너무나 큽니다. 차라리 이제 후에 커스텀 룰즈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추가해가지고 별도 이제 관리할 수가 있거든. 그것은 뒤쪽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난 뒤에 스노트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동작을 시키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은 이제부터 이제 모니터링이 되고 또 차단 기능까지 됐으면 이제 차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나중에 룰이 만약 바뀌게 된다, 어떤 설정들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 있잖아요. 요 리스타트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격자 서버 쪽에서 한번 공격을 해서 이쪽에 얼럿들이 정상적이게 다 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얼럿을 보시면은 왕구간에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칼리 리눅스 쪽에서 우리가 공격자 서버 그웹 서비스죠.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진행하면은 여기가 이제 IPS가 설치된 개념이기 때문에 탐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릭토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현재 공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릭토 같은 경우는 웹 어플리케이션 자동화 취약점 진단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죠.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빠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스캔을 때려 가지고 일부러 패킷을 좀 발생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이제 공격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죠. 이때부터 이제 공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픈 SSL 취약점과 관련된 부분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디렉토리 이스팅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pfSense 쪽으로 한번 다시 또 가서 이 얼럿을 한번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얼럿들이 바로바로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누트 룰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시그네처 방식으로 그 패킷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이제 뜨는 겁니다. 네트워크 패킷하고는 좀 다른 또 개념이죠. 네트워크 패킷은 전체 패킷들을 다 수집하는 거고, 이 스누트에서 얼럿이 뜨는 것은 그 패킷 중에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누트 룰을 탐지해서 우리한테 경고를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셨으면은 이제 뒤쪽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이 스누트 룰을 직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블럭 처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한 룰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공격 패턴들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